결혼 관련해서 관리했었던 꿀팁? 제가 어떻게 케어를 했는지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대해서도 진짜 솔직히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요. 나 팔뚝살 진짜 심각하구나. 그때 라인이 진짜 기깔난 거예요. 이렇게 케어를 해보시는 걸 진짜 가장 추천드립니다. 피부 속부터 이 반짝반짝한 광이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피부톤 자체가 맑아지고 촉촉하다라는 칭찬을 들어가지고 지금 대량 주문해놨습니다. 요거 진짜 한 박스만 먹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드디어 이제 결혼을 마치고 저 이제 유부녀가 되어가지고 제가 결혼 관련해서 이제 뭔가 관리했었던 꿀팁 그리고 이제 곧 예비 신부들인 몰랑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케어를 했는지 저의 비법을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다 결혼이 처음이고 한 번 하는 결혼식 진짜 예쁘게 하고 싶고 그날만큼은 내가 주인공이고 싶잖아요. 저도 모르게 처음에는 별로 욕심이 없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어딘가에 있었던 그 웨딩 로망이 자꾸 솟아나면서 정말 온 힘을 불태워서 신부 관리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또 꿀팁도 공유해보고 팔뚝살을 줄였던 나의 찐 방법들 그리고 다이어트 하면서 도움받았었던 보조제까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유부녀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진짜 어색하긴 하네요.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관리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피부 관리샵에 가서 이제 관리 케어를 받았고 하나는 이제 집에서 홈케어로 관리를 했는데 먼저 제가 이제 방문했었던 관리샵들이나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관리샵은 약손명가를 가장 꾸준히 다녔어요. 이제 약손명가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4년, 5년째 꾸준히 다니고 있는 경락 관리샵이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만 당시에도 얼굴형이 그닥 예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얼굴형도 꾸준히 케어받고 비대칭도 많이 교정을 받았었던 제가 관리샵이어가지고 결혼 때에는 더 열심히 다녔고요. 원래 기존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녔는데 결혼 앞두고서는 일주일에 한 두 번까지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서는 작은 얼굴 관리를 받았고 한 회당 1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슬림 팔 팔뚝살 관리도 받았는데 뭔가 빼주는 건 아니고 라인을 정돈해준다, 노폐물을 케어해준다 쪽에 조금 더 가까워서 제가 4회차까지 딱 받고 이제 입장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피부과에도 다니지 않은 건 아니에요. 피부과 가서는 뭘 했냐면 이제 여기 승모근에 보톡스를 맞았어요. 제가 승모근이 워낙 솟아있기도 해가지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승모근 보톡스 맞았고 턱 쪽에도 보톡스 맞았어요. 이게 응 물었을 때 여기 턱 쪽이 좀 부해 보인다 해가지고 턱 쪽에 보톡스 맞았고 윤곽주사를 맞았는데 윤곽주사는 볼 안쪽에다가 맞았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병원에서 이 윤곽주사도 이제 뭐 볼살에 따라서 모양을 다르게 넣는데 저는 이제 안쪽에다 넣어가지고 윤곽주사까지 했고 마지막에 슈링크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피부과나 피부관리샵에서는 요 정도 시술을 받았고요. 이제 집에서 했던 홈케어 중에서 정말 괜찮았던 거 진짜 몰랑이 분들한테 너무나도 추천해주고 싶었던 저의 뭔가 비법들도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예비 신부들의 고민이고 저도 정말 고민이 많았었던 팔뚝살 관리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약손명가에서 슬림팔 관리 4번 받았던 거는 진짜 솔직히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요. 약손명가에서도 얘기했어요. 이건 한 10회 이상 받아야지만 효과가 나타난다고. 제가 급한 나머지 4회까지만 받고 들어갔는데 집에서 정말 찐으로 관리했었던 거는 진짜 괄사였거든요. 이거를 제가 효과를 느끼게 된 이유가 있어요. 4월쯤에 제주도 스텝 촬영 갔을 때 남자친구가 저 웨딩드레스 입은 거 보여준다고 사진을 찍었는데 팔뚝이 이만한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서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요. 나 진짜 팔뚝살 많이 늘어졌구나. 나 팔뚝살 진짜 심각하구나. 그때 느끼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매일 밤마다 괄사로 케어를 해줬거든요. 이게 어느 때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촬영용 드레스 고를 때부터 라인이 조금 달라지더니 촬영 날에도 라인이 많이 달라졌는데 진짜
진짜 드라마틱하게 효과 본 거는 본식 드레스 고를 때 그때 라인이 진짜 기깔난 거예요. 그 지금 라인처럼 제가 팔뚝살이 일자로 이렇게 그냥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식 드레스 고르고 나서는 와, 나 진짜 매일 밤마다 괄사하길 너무나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잘 썼던 괄사들은 총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노다운 괄사, 이거는 페이스팩토리, 그리고 아로마티카. 저는 노다운 괄사를 정말 잘 썼는데 조금 더 데일리하게 쓰기 좋은 제품들을 소개해보려고 오늘은 페이스팩토리랑 아로마티카 두 가지를 소개해보려고 하고요. 아로마티카는 나무고 굉장히 가볍고 이제 그립감이 좋기 때문에 저는 승모근 이렇게 케어해주고 그 다음에 팔뚝살 안쪽 이렇게 밀어줄 때 정말 잘 사용을 했어요. 이 안쪽 라인을 케어해줘야지만 라인이 깨끗하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팔뚝살 안쪽 케어해줄 때는 아로마티카를 사용을 해줬고요. 이 페이스팩토리는 이렇게 얼굴 쪽 라인들 그리고 목선 라인들 깨끗하게 정리하거나 쇄골 라인 쪽 약간 케어해줄 때는 페이스팩토리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랑 같이 사용을 했었던 그 바디 제품도 있거든요. 저 진짜 이걸로만 사용을 했는데요. 바디오일 네룰리 앤 패출리거든요. 먼저 팔에다가 전부 다 쓱쓱쓱 발라주세요. 얼굴부터 이 상체 쪽에 있는 하수구, 배출구, 노폐물이 빠지는 곳은 이쪽 겨드랑이거든요. 그래서 얼굴 쪽부터 쭉쭉쭉 이렇게 림프 순환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주고 쇄골 라인은 이렇게 꾹꾹꾹 눌러가지고 일자 쇄골 케어해주고 그 다음에 팔뚝으로 넘어가서 진짜 계속 문질렀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쭉 빼줬던 부분이 이쪽 뭉쳐있는 부유방이라고 하는 요 지방 쪽이거든요. 요 부유방 쪽을 계속 계속 눌러가지고 계속 케어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요 웨딩드레스 입을 때 요쪽에 접히지 않고 깨끗하게 라인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쉴 새 없이 계속 이렇게 팔뚝살을 케어를 해줬는데 요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혹시라도 예비 신부분들이나 팔뚝살이 고민이신 분들은 요렇게 케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몸에 있는 붓기 라인을 정돈해주는 쪽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이제 바디 라인 그리고 팔뚝살 라인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렇게 케어를 해보시는 걸 진짜 가장 추천드립니다. 제가 해보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굴 케어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썼어요. 얘는 메디큐브의 에어샷이랑 부스터 힐러거든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나서 뭔가 모공시술을 진짜 받아볼까라고 고민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갈등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제 자부심 중에 하나가 아, 나는 홈케어만으로 정말 케어하는 거였는데 뭔가 몰랑이 분들한테 피부과 가서 모공 쪼지고서는 모공 좁아졌어요 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짙은 요 기미 흉터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피부과 가서 한번 받아본 적은 있지만 뭔가 그 외에 어떠한 뭔가 피부가 좋아지는 시술 그런 시술은 진짜 받기가 싫어가지고 집에서 쪼졌습니다. 진짜 제가 집에서 쪼져보고 효과를 많이 본 이 두 개 꿀조합인데요. 이제 에어샷 3단계, 4단계로 모공 요쪽 앞쪽 나비존 그리고 턱 쪽을 엄청 열심히 쪼졌어요. 이제 약간 물광 피부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 물광 피부를 쓸 때는 부스터 힐러 사용을 했습니다. 3주 정도 이상은 사용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피부에 반짝반짝하게 광이 올라오거든요. 당일날 제가 위위 아뜰리에서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위위에서 베이스 깔아주시던 스태프분이 근데 저 신부님 피부가 진짜 반짝반짝해요. 피부가 진짜 광이 뿜뿜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진짜 아 내가 부스터 힐러 쓰길 진짜 잘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거랑 진짜 잘 쓴 거는 요거 이니스프리의 블랙티. 제가 딱 신부 케어 마음 먹은 날부터 요렇게 지금 두 개 꿀조합으로 써줬거든요. 이니스프리 블랙티는 공병이에요. 지금 30ml 다 쓰고 50ml 쓰는 중이고 피부 속부터 이 반짝반짝한 광이 진짜 찐 광채가 완전 올라오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진짜 제가 결혼식 당일날에도 얼굴이 그냥 바짝바짝바짝바짝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꿀조합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블랙티는 피부가 어려질 수 있도록 그 약간 안티에이징 관련된 성분도 들어가 있고 영양 쪽이지만 영양치고는 정말 데일리하게 쓸 수 있는 제품? 오,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답답하지도 않고 끈적임도 없어가지고 요 두 개 꿀조합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블랙티 크림 발라주고 크림 위에다가 부스터 힐러로 한 번 더 흡수시켜줬거든요. 내가 하는 스킨케어 단계마다 부스터 힐러를 써주니까 손에 닿지도 않고 흡수도 잘 되고 속부터 광채가 뿜뿜 올라오니까 이 과정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각질이랑 노폐물을 조금 빼주려고 잘 썼던 꿀조합은 마몽드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 그리고 닥터 디퍼런트 비타리프트 A 포르테 이 두 가지를 잘 썼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포르테 제품을 간혹 썼거든요. 결혼식 디데이를 앞두고 나서부터는 이 포르테를 잘못 쓰면 피부가 뒤집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돼가지고 진짜 순한 바쿠치올 레티놀로 써줬어요. 이걸로 나이트 케어 단계 같이 써줬고 블랙티랑 같이 써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블랙티랑 같이 단계로 써주니까 피부톤 자체가 맑아지고 각질도 안 올라오고 화장도 잘 먹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안할 때 잘 썼던 거는 라쉘레 잘 썼어요. 제가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클렌징 제품을 좀 깐깐하게 부르는데 제가 라쉘레는 비하인드 얘기를 했었죠. 여름쯤에 그 클렌징 오일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영상에서 소개를 하다가 그때 브랜드에서 파우더 워시도 보내주셨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가 그 뒤로는 내 돈 내 산 해서 쓰고 있거든요. 클렌징 오일도 물론 너무 좋았지만 약간 내 마음을 훔쳐버린 거는 이거 파우더 워시. 파우더 워시는 지금 한 통을 싹싹 밥이었고 제가 올영에서 하나 더 샀습니다. 저 요즘 정말 찐으로 잘 쓰는 클렌징 제품이에요. 효소를 쓰면 피부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클렌징 단계에서부터 진짜 내 피부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무던히 노력을 했다. 효소를 썼는데 진짜 피부가 뭔가 맑아진 느낌? 노폐물도 적당히 제거해주고 진짜 결도 좋아지고 그래서 요거는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웨딩 당일이 돼서 제가 잘 썼던 스킨케어 조합을 얘기해보자면 저 당일에는 아드망 마린캠프 아쿠아 모이스처 패드 써줬고요. 이거를 휴대용 케이스에다가 넣어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화장이 기똥차게 잘 먹는 토너 패드예요. 그래서 다른 토너 패드도 안 써본 건 아니지만 약간 이거 미완 잡이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토너 패드거든요. 이거 써주면 화장도 잘 먹고 결정돈도 되고 다른 토너 패드는 그냥 마르는 느낌인데 얘는 써주면 피부 속부터 수분감이 쫙 차오르는 느낌? 제가 결혼식 당일날 아드망 토너 패드로 결정돈 다 해주고 목 정돈 다 해주고 바디까지도 써줬거든요. 결혼식 당일에 진짜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목 쪽이랑 바디 쪽도 같이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목 뒤쪽도 닦아줘야 되는 거 알죠? 목 뒤쪽도 진짜 열심히 닦아줬고 팔 쪽도 한 번 더 다 쓸어주면서 좀 촉촉하게 수분감을 넣어주면서 몸이 뭔가 건조해 보이지 않게끔 만들었거든요. 진짜 온몸을 다 닦아도 수분감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진짜 촉촉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 패드 면도 엄청 크기 때문에 온 얼굴을 다 닦고 바디까지 닦아도 완전 짱이라는 거. 제가 당일날 이거 써주고 위위 갔거든요. 근데 위위에서 진짜 촉촉하다라는 칭찬을 들어가지고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꿀템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수부지부터 지성, 건성, 복합성까지 무난하게 다 쓸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겨울철에 건조하다면 뭔가 수분감이 부족하다면 아드망 토너 패드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이어트 보조제, 영양제 쪽도 소개를 해볼게요. 이제 제가 결혼식을 앞두고 나서는 이제 생리기간이랑 겹쳐가지고 입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욕 억제가 안 돼가지고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마지막까지 제가 끊지 않고 챙겨 먹었던 거는 스키니랩. 스키니랩의 모로실 다이어트 C3G거든요. 이 모로실의 모로가 이탈리아 쪽인가 유럽 쪽에서 나는 열매라고 해요. 이 열매에서 추출한 성분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이 흡수되는 걸 억제시켜준다고 했었나? 아무튼 되게 좋은 성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꾸준히 먹고 있고 이거는 이제 웨딩 플래너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 다이어트 보조제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뭔가 중요한 날이 있거나 뭔가 이제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쯤 이거 하나씩 꼭 챙겨 먹으려고 지금 대량 주문해놨습니다. 그 여러분 이제 결혼식 당일이 되면요 못 먹어요. 진짜 못 먹어요. 그 웨딩드레스 온 내 갈비뼈를 다 쪼이지 밥은 안 들어가지 체할 것 같지 그리고 뭘 마시면 화장실 갈 것 같아서 뭘 마시지도 못하거든요. 제가 당일에 진짜 당 떨어질 때마다 흡수했던 애가 있어요. 이거
오니스트. 그 콜라겐인데 먹어보면 약간 과즙 오렌지 상큼한 맛이 나요. 제가 먹어봤던 애들 중에서 진짜 최고여가지고 결혼식 당일에 고민하다가 제가 오니스트를 챙겼거든요. 뭔가 오렌지 과즙 먹은 느낌이지만 순간적으로 당도 확 돌면서 콜라겐까지 채워주니까 그냥 저는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오니스트로 약간 배채웠어요. 당일날 너무 힘들 때마다 오니스트 그냥 한 포씩 쭉 먹고 버려줬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결혼식 당일이나 결혼식 바로 직전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뭔가 그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한 박스만 먹어보세요. 저는 정말 효과도 많이 보고 당일에 진짜 이거 없었으면 저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만족도 있게 먹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요 제품까지도 추천을 해봅니다. 우리 몰랑이 분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말 효과도 많이 보고 마지막으로 예비 신부 디데이를 앞두고 관리했었던 꿀템들 위주로 소개를 해봤는데요. 혹시 예비 신부분들이나 이제 드레스 입으실 분들은 제 영상 보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